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등교길에서 참변을 당한 10살 황혜서 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펜스까지 설치된 인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젠 사진으로만 환하게 웃는 막내딸을 만날 수 있는 아빠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냥 집사람하고는 해외여행 갔다 하나 그냥 혼자 보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랑스러운 아이. 오는 19일 예서의 생일을 앞두고 미리 선물을 준비해둔 아빠는 전할 수가 없기에 또 눈물이 납니다. 네가 좋아하는 너무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일단 회사에 숨겨놨다가 이제 생일 맞춰 잘 보장했어.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눈물바다인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는 또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고 현장엔 하얀 국화꽃과 친구들이 예서를 추억하며 남긴 편지와 간식이 가득합니다. 애도 저기하고 나왔거든요. 그 안타까운 시스템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족들이 예서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지난달 6일 부산시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모여 등교길 안전 캠페인까지 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형식적인 회의라는 거죠. 아이들을 진실로 지키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지게차 작업자가 20여 분간 도로 한 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가는 커다란 흰색 둥근 뭉치를 멈추려는 인부들. 하지만 속도가 붙어 빠르게 내려갑니다. 도로를 따라 100여 미터를 굴러간 롤은 횡단보도 앞 교통도우미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인도 쪽으로 향합니다. 10여 미터를 더 구르더니 안전펜스를 뚫고 그대로 행인을 덮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1.5톤 무게의 섬유를 굴러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10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8살 아이와 다른 학부모인 3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덮친 1.5톤 무게의 이 섬유로는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제 자식도 다칠 뻔했어요. 옆에서 제가 안 밀었으면. 순간적으로 애들 앞에 보이고 제 딸이 있으니까 막는다고 순간 막았는데. 아이들이 몰리는 아침 등굣길에 인도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나면서 학교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줄줄이 뒤로도 애들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그 어른 한 명이 밀치고 해서 안전한 펜스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당한 거죠. 사고 직전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게차가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섬유로를 적재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인도입니다. 전봇대를 한쪽 기둥으로 이용해 둥근 섬유롤이 굴러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롤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